그 생각나는 것들은 약간 이런 거예요. 너무 그 조직의 융화가 되지 않고 네. 직속 상사 라인한테만 잘하는 거. 좀 정치적으로 아부처럼 네. 느껴질 수 있는 것들만 잘하는 분들. 그리고 막 이제 실행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막 입으로만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거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네. 네. 일은 안 해요. 네. 그런 분들도 좀 평판이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승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자신의 평판을 스스로 갉아먹는 그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의 뭔가 금기사항 이런 것도 있을까요? 네, 그 생각나는 것들은 약간 이런 거예요. 너무 그 조직의 융화가 되지 않고 네. 직속 상사 라인한테만 잘하는 거. 좀 정치적으로 아부처럼 네. 느껴질 수 있는 것들만 잘하는 분들. 그리고 막 이제 실행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막 입으로만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거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네, 네. 일은 안 해요. 네. 그런 분들도 좀 평판이 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제가 체감한 것들은 회사에는 보안 사항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바로 옆 부서인데도 뭔가 어떤 시점까지는 서로 다 몰라야 되고 또 모르는 척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너무 떠벌리고 싶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입을 함부로 놀리거나 네. 보안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또 좀 평판을 망치게 되죠. 네. 보안 유지라는 건 이제 뭐 약간 엠바고 비슷한 거죠. 이게 어떤 시기까지는 이제 우리 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뭐 사적인 자리든 뭐 티타임이든 이럴 때 뭐 예. 다른 부서로 뭐 알려준다고 뭐 이런 건가요? 그쵸. 근데 이게 또 네. 과거에 좀 정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보기 안 좋더라고요. 네.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요. 아무도 안 궁금한데 막 와가지고 네. 저기요 있잖아요. 네. 누가 퇴사한대요. 막 이러고선 내가 말했다고 말하지 마요. 이거 비밀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어떤 정보 장악력이 있어서 네. 권력을 쥐고 있다. 네. 뭐 직급은 뭐 이 정도지만 네. 내가 정보의 원천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되게 하수죠 그런 분들. 진짜 고수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작가님에게 이제 에세이도 쓰셨으니까 아 그러면 대체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네. 뭐라고 좀 답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책에 썼는데 정답이 없는 게 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하고요. 최근에 이제 몇몇 분들은 책에다가 이제 사인을 해서 드렸는데 정답 없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답을 찾으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없고 누가 답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없지만 내가 내 힘으로 답을 찾아간다면은 그거는 이제 단단한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니까 말을 하게 되고 보통 이제 말 때문에 많이 상처를 또 받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네. 또 이런 뭐 상처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많죠. 그럼 그때 어떻게 좀 하셨어요? 핵심적인 거는 네. 이거였어요. 네.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말하고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한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약간 성희롱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애매한 네 애매하게 어떤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마 악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죠. 네, 근데 저는 기분이 나빴던 상황인 거고 그래서 그냥 제가 얼굴 똑바로 보고 네. 아 누구님 제가 근데 지금 조금 기분이 나빠서 말씀드리는 건데 악의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또 똑같은 이야기로 다른 사람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통 여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우물쭈물 하더니 가셨어요.
근데 5분 뒤에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네. 제가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네. 이제 뇌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화가 났다 나 감정적으로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여요. 근데 이걸 이제 내가 상처받지 않아도 될 일을 쌓아놓다가 폭발해버리면 맞아요. 그게 이제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상처받아서 그냥 참고 있었을 뿐인데 그쵸. 근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가만히 있다가 제가 화를 내는 것처럼 그쵸. 그렇게 받아들일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좀 상처 안 받고 직장 생활 하실 수 있지 않나. 아, 근데 내가 상처받은 게 있으면은 그냥 얘기를 정확히 해주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만약에 상대가 네. 어떤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막 네, 꼬아서 네, 네. 꼬아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게 되게 무서워요. 네. 내가 일부러 저 사람 공격하려고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심한 말로 상처 주려고 하고 공격을 해요. 왜냐면 저 사람 그냥 받아들였으니까. 그치, 그치. 근데 상대방이 이거는 그렇지 않고 저는 그렇지 않고 이렇습니다 하고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면 그 다음번에는 비슷한 공격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부당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는 말들이 네. 마치 전쟁터처럼 네. 회사 내에서 오고 갈 수 있지만 참지 말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싸움닭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그래도 네. 아, 이게 참 이게 그냥 한번 참고 말지 내지는 그냥 뭐 혼자 네. 삭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또 네. 용기 내서 또 가서 또 눈 똑바로 쳐다보고 딱 짚어서 얘기한다는 게 네.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십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인터뷰를 했는지 사실 확신하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저의 책 제목이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드린 말씀들이 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성장일기 이건봉 작가님께도 아니 제가 영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너의 사회생활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자 이청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